아,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얼굴을 좀 잠깐 키워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자, 제 목소리 이제 들리실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겼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억강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일림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월 15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아침 8시 26분이고요. 장 시작 1시간 4분 전입니다. 오늘은 4분 일찍 왔는데요. 오늘 PPI 물가지수랑 소매 판매가 나와서 그렇죠. 자, 오늘도 5분 정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밤 9시 26분. 저기 캘리포니아는 새벽 5시 26분, 미중부는 새벽 7시 26분.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많이들 오셨네요. 자, 호연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반가 반가. 선물시장부터 해리네요. 어제는 좋았는데, 조금, 유럽에서 역풍이 불어왔습니다. 예, 조금 이따 알려드리더라고요. 자, 초비님 안녕하세요. 예, 도곡동의 소식은 닐리리아 안녕하세요. 자, 바람무지개님 일산에서 오셨고, 안녕하세요. 자, 제이콤 수열님 오셨고요. 네, 한국에서 제 이름을 사칭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피해자가 있다고. 예, 아무튼 제 본명이나 예, 제 이름을 이용해서 뭐 단톡방이나 뭐 주식 스쿨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제 예능 힐링 방송이고요. 예, 주식은 참고만 해주세요. 제 채널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이렇게 얘기할 거겠죠. 자, 그래서 저는 유튜브 이외에는 소통을 안 합니다. 뭐 이메일은 있는데 prohelp@gmail.com. 예, 그 외에는 예, 따로 단톡방 운영 안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평택의 JJ님 안녕하시고 수피아님 안녕하시고요. 자, 장학님 이제서 오셨고, 엔젤램프님 평택에서 오셨고, 맨하스타 제니님 오셨고, 필라델피아 아름다운 세상에 오셨네. 꽃샘추위가 움츠리게 하는 수요일 아침 모두 모두 화이팅! 화이팅 합니다. 저 오늘 날씨가, 예, 이번 주에는 좀 그래요. 참, 뭐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오늘 약간 흐리네요. 아침에 34도고, 온도는 한 2도 정도 됩니다. 자, 그렇고, 네. 자, 벨라님 안녕하시고, 아, 큰바이님 안녕하세요. 예, 벨라님 새벽같이 캘리포니아에서 오셨습니다. 그만무라님 안녕하시고, 용킴님 알래스카에서 오셨고, 메타킹님 잠실에서 오셨고, 일산의 아라지오님, 자, 뉴저지 솔로몬님 오셨네, 조엘님 안녕하시고요, 벨라, 자, 비카프리오님도 오셨고, 아유, 많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잠깐만, 자, 어디까지 했죠? 자, 뉴저지 메인님, 예, 소우준님, 헬렌님 안녕하세요. 777님도 오셨고, 삼인정님 오셨고, 달라라님 안녕하세요. 깨끗하시네요. 뭐가 깨끗하? 자, 점포인트님 안녕하고요. 예, 드래곤 라스트래곤님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해나님 안녕하시고, 웨인구단주님 안녕하세요. 자, 제주도에서 오셨고, 수야님, 존정님. 존정님이 어디 사시더라? 버지니아인가? 인디애나 발포이님 오셨고, 순아님, 오로라님 안녕하세요. 아이언팡님 안녕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오셨죠? 예. 자, 매튜 남님 안녕하세요. 예, 유럽은 뭔 일이래요. 자, 유럽은 지금. 자, 다 유럽 얘기 이따 드리고요. PPI 이따 나와보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달리장님 안녕하시고, 김병준님 안녕하세요. 와이프 같이 안 왔다고 혼자 시청합니다. 굳이 알려주실 필요는. 자, 아무튼, 예, 천포인트님 안녕하시고요. 자, 마이클님 안녕하세요. 노스버지니아 강원님 호주에서 오셨고 펄스에서. 자, 마이클 리님 안녕하세요. 예, 그 다음에 예, 스위스가 문제죠, 오늘은. 자, 다 얘기해버렸어, 사람들이. 스포일해버렸어. 구엽초선진님 안녕하시고, 서머스노우님, 예, 마곡동, 김영근님 안녕하세요. 예, 대구의 제이콤 수혜님, 대구에서 오셨고, 예, 으뜸이님 안녕하시고요. 수호님, 아드님, 후예님, 멋진걸님 안녕하세요. 예, 벨라님 안녕하시고, 예, 아, 자, 좋아좋아님, 수호님, 멋진걸님. 자, 모두 안녕하세요. 자, 무슨 일이고, 해나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나왔을
것 같은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PPI가 물가가 나오죠. 예, 뭐 유럽이 어떻게 됐든 오늘 PPI가 중요합니다. 더. 자, 일단은 뭐 중국 문제도 있고 한데, 자, PPI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오늘이, 자,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이고, 이제 그 PPI가 나옵니다. 예, 나왔습니다. 자, 2부, 예,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능 힐링 기다리고 있고요. 자, 오늘 PPI 나왔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잘 나왔어요. 자, PPI가 year over year죠. 예, 그래서, 자, 지난달에 5.7%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에 5.4% 예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떨어져서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PPI는 4.6%가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좋은데? 자, 코어 PPI가 예, 5.2%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4.4%밖에 근원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에 5.4%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근원이 조금 덜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걱정을 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렇게 계속 3월달에 9.7%, 작년 3월달에 9.7%였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지난달에 5.4%까지 떨어졌고 이번에 4.4%까지 근원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달이 따지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야. 예, 지난번에 0.3% 올랐고 예상도 0.3%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PPI가 0.1%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예, 소매 판매는 예, 3.2%에서 마이너스 0.4%로 떨어졌습니다. 자, 예상은 마이너스 0.3%, 아, 죄송합니다. 이게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 자, 소매 판매도, 좀 약간, 경기가 약간 침체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래도, 예, 지난달에 3.2%에서, 예, 지금 0.3% 정도, 떨어질 거로 예상했죠, 소매 판매가. 근데 0.4%로 소매 판매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이제 예, 소비가 좀 줄었다는 예, 좋은 의미인 것 같고, 연준의 긴축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소매 판매는 줄었고요. 물가도 좀 줄었고, 연준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흘러가기 때문에 굳이 3월 달에 뭐 50bp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냥 25bp 많아야 25bp만 올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침체 우려는 있어요. 오늘 뉴욕의 제조업 지수도 같이 나왔는데, 자, 뉴욕 제조업 지수는 조금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8 정도 생각했거든요. 예, 지난달에 마이너스 5.8이었는데 자, 이번에 마이너스 24.6까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뉴욕의 제조업은 계속해서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마이너스 5.8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자, 아무튼 소매 판매도 줄고 제조업도 줄고 예, 좀 경기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인데 예, 거기에다가 생산자 물가도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그거 괜찮은 것 같죠? 예. 자, 아무튼 조금 더 예, 지금 뭐 일단은 주식시장은 아까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예, 거의 반응을 안 하네요. 거의 반응을 안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보다 약간 진정되는 것 같긴 한데, 자, 좀만 더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3월 15일에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고요. 자, 오늘도 예, Bureau of Labor Statistics죠. 노동부 통계청에서 이제 나온 자료고요. 어제랑 비슷하게 CPI랑. 자,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히려 0.1%가 마이너스로 2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계절 조정을 반영을 한 거고요. 참 신기합니다. 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예, 최종 수요죠. 예, 도매 물가입니다. 그래서 최종 수요 물가가 자, 1월 달에는 0.3%가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번에는 0.1%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12개월로 따지면은 이제 조정을 안 하면은 네, 전체적으로 4.6%가 올라간 게 되는데요. 자, 아무튼 2월 달에 최종 수요 쪽에 이제 감소가 좀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물가가 좀 떨어졌죠. 상품 쪽에. 자, 이거는 이제 서비스, 이제 상품 쪽은 0.2%가 떨어졌고요. 예, 서비스 쪽은 0.1%가 떨어진 거로 나옵니다. 자, 거기 이제 최종 수요에다가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와 트레이드 서비스입니다. 무역 쪽 서비스 이제 세 개를 빼는 겁니다. 여기는 예, 요거를 빼면은 오히려 0.2%가 오른 거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성 심한 세개세 종목을 뺐더니 2월달에 0.2%가 올라간 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자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진 거 어제랑 비슷하죠. 에너지 가격 떨어진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1월달에 0.5% 올라간 거보다는 조금 덜 올랐습니다. 0.2%만 자 올라간 게 나오고. 자, 2월 달에 일단은 보면은 이제 예, 그거로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쪽이 예, 최종 수요 상품 쪽을 조금 더 보면은 0.2%가 떨어졌는데, 자, 1월 달에 1.2%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0.2%만 올랐다. 뭐 이렇게 상품이 나왔고, 서비스 쪽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0.1%가 조금 떨어졌는데 2월 달에, 자, 1월 달하고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떨어진 건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역 서비스 쪽이 0.8%가 조금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좋은 거 같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이죠. 교통 쪽이라든지 이 물류 쪽 서비스 쪽이 1.1%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바라는 서비스 쪽이 이쪽이 좀 줄어들어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은 이제 이런 무역이라든지 여객이라든지 교통이나 웨어하우스 쪽 서비스를 빼면은 오히려 0.3%가 올라간 게 나와요. 자, 요런 것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아무래도 뭐 주택 쪽이 어제 좀덜 떨어진 게 보이니까 그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내려 보면은 지금 예, 지금 자, 케미컬 쪽이죠. 예, 지금 케미컬 화학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속 관련된 소매라든지 그 다음에 게스트룸 렌탈 뭐 에이비앤비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을 빌려주고 이런 거. 그 다음에 항공 패신저 서비스 자 여기에 자 항공 쪽에 여객 서비스 자 요쪽에 이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떨어진 것 같네요. 서비스 쪽도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그 다음에 오히려 이 환자들 관련한 이 가격은 0.5%가 또 올라갔네요. 그렇고 예, 자, 그 외에 또 올라간 게 뭐냐면은 음식이나 알코올 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쪽의 서비스 그 다음에 투자 상담해주고 자, 요런 쪽은 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쪽도 약간은 좀 올라간 게 나오네요.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요쪽이 파이널 디맨드 구두고 파이널 디맨드 서비스인데 2023년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품 쪽이 마이너스 0.2%가 빠졌고요. 자, 서비스는 0.1%가 빠졌습니다. 음식 쪽이 2.2%가 빠진 게 두드러지고요. 자, 에너지 쪽의 도매물가가 0.2% 정도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은 음식과 에너지를 빼고는 0.3%가 올라간 게 나와요. 예, 상품 쪽도. 근데 서비스 쪽도 0.1%가 빠졌는데 무역 서비스 쪽이 0.8%. 자, 물류 비용 이런 게좀 많이 떨어진 것 같죠? 그 다음에 교통이나 이제 창고 쪽, 이쪽이 1.1%가 더 떨어졌고요. 그 외에는 0.3%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한 쪽이죠. 음식과 에너지와 자, 교통이나 물류 서비스, 이런 쪽은 좀 떨어졌는데 그 외에는 조금 올라간 거로 나옵니다. 그래도 저번 달보다는 잘 나왔어요.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예, 조금 더
뭐 표를 볼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자 캐러거리별로 볼 수도 있는데 뭐 요런 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자세하게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은 상품 쪽이 떨어진 게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예, 여기서는 정부 쪽도 나오고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파이널 디맨드 서비스가 저는 떨어진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도 0.1% 빠졌는데, 이번에도 물가가 0.1%가 좀 빠졌습니다. 자, 그렇고, 예, 지금 이렇게 좀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무역 서비스, Private Passenger Transportation인데, 지금 뭐 항공이라든지 여객이라든지 아무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2.5%가 빠졌고, 이런 거 좋은 거 같고요. 예, 물류 쪽에도 0.7% 정도 빠졌고, 자, 지금 뭐 어제는 CPI는 좀 주택 쪽이 좀 많이 안 빠져가지고, 예, 지금 월세 쪽이 좀안 빠지고 뭐 이런 게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자, 그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 오늘은 예, 떨어진 거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예, 오늘 지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빠진 걸로. 자, 아무튼 상품이나 서비스 둘다저 물가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조금 예, 어제에 이어서 조금 조금 안정적으로 예 물가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약간 보이고 뭐 어제는 약간 둔화되는 게좀 보이고 예자 아무튼 괜찮은 것 같죠. 야 그런데 이제 뭐 뉴욕 제조업이 너무 안 나오는 바람에 약간 침체 우려도 조금 섞여서 나왔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소매 판매도 조금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0.4%로 좀 줄었다고. 자,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주식 시장은, 자, 아까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거의, 야, 반등을, 자, 사실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선물 시장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자, 이게, 자, 이거 지금, 자, 다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다우는 31,527로 1.95% 정도 떨어졌고요. S&P 500 3,842로 1.99%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도 12,003으로 1.61% 정도 떨어졌습니다. 자, 러셀 2000도 2.15%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자, 빅스 지수는 26.58로 12.14%나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죠. 뭐 얘기 드렸지만은 내일 모레가 내만녀의 날이고 예 옵션 만기일이라서 이번 주에 변동성 심할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뭐 물론 변동성도 심한 상황에서 일단은 약간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에서 아주 자 유럽 시장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죠. 자 유럽에서 일단은 좀안 좋은 소식이 왔는데 뭐장 열리면은 좀 약간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럽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닥스 지수가 2.88% 독일 쪽이 떨어지고 있고 프랑스 카크 지수는 3.49% 떨어지고 있고, 자, 영국이 2.89% 정도 떨어지고 있고, 유로스탁스 4.74%나 떨어졌습니다. 이태리는 5.52%나 떨어졌고요. 예, 스위스가 2.19%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유럽이 거의 폭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쪽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불안 요소가 조금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바람에 조금 많이 없어져서 어제도 안도랠리가 좀 일어났었죠. 예, 근데 지금 유럽 쪽이 지금 유로스탁스가 4.74%나 떨어지면서 조금 불안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예, 그래서 불안해서 좀 그런지 몰라도 달러로 좀 옮겨갔습니다. 달러가 지금 104.28로 유로화에 대비해서 이제 달러가 좀더 강세겠죠. 예, 유럽이 좀안 좋으니까 104.27로 1.0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103대 초반으로 내려갔었는데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예, 채권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이프헤이븐 디맨드죠.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자 그래서 2년물이 3.93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엊그저께 4로 내려갔다가 어제는 다시 올라갔다가 4.25 정도로 자 오늘 2년물 금리가 채권금리가 3.93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죠. 자 이유인즉슨 지금 약간은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가는 물가고 예, 어제 오늘 물가보다도 지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큽니다. 자, 은행주들이 좀 아직도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 문제로 인해서 조금 더 불안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조금 이따 얘기를 더 드리겠지만, 지금 채권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움직이죠. 자, 2년물 채권 금리 3.93인데 6.86%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10년물도 3.48까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4%나 좀 급격하게 속도가 빠르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단기물도 이제는 조금 떨어집니다. 금리가. 예, 그만큼 가격은 좀 올라간 상태인데, 3개월짜리 4.75, 예, 그 다음에 6개월짜리 4.67, 자, 1년짜리 4.28로, 예, 단기물도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고 있죠. 달러에다가, 예, 채권도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아침에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여기 금값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금값이 지금, 예, 1928불로 0.89% 올라가고 있습니다. 1800불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안전자산 선호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에다가 지금, 예, 침체를 반영해서, 예, 브렌트유도 75불로 2.47% 떨어지고 있고요. 자, 웨스트 텍사스 오일도 69불 44로 2.6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의 오늘 생산자 지수가 나왔는데, 중국도 약간 침체를 겪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중국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예, 돈을 조금 더 풀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생산자 지수가 나왔는데, 중국 쪽이 산업 생산이 2.6% 예상했는데 2.4%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생산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조금씩, 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또 기름값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적 침체가 기름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자, 어제는 뭐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유지가 될 거라고 그런 발표가 OECD에서 나왔나요?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생산이 좀 줄어든 걸로, 예,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는, 예, 3.5% 예상했는데 3.5%가 나왔고, 뭐 실업률도, 예,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5.6% 정도 나왔는데, 자, 아무튼 소매 판매 쪽은 유지가 되는데 생산이 좀안 되고 있는 게 중국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런 것도 약간 문제로 나와 있고요. 자, 오늘 모기지 금리 나왔는데 6.71%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모기지 금리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주택 판매는 약간 좀 둔화되고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오늘 뭐 비축유 숫자도 나오곤 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지표들이 나왔고요. 자, 일단 조금 더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한도님 안녕하시고, 또 누가 오셨나요? 자, 늦게 오신 분들 조아님, 진달래님, 문수님, 자, 해피해피님, 타핑불패님, 진자니님, KCK님, 안녕하세요. 예, 벨라님, YK님, JY스미님, 나 안녕, 서머뉴욕님도 오시고, 투더문님 오셨고, 자, 복쟁이님, 마이크킴님, 예, 아데님, 후예님, 많이 좋아, 좋아, 수호님, 다 오셨죠? 예, 인사 다 드렸습니다. 자, 구엽초산집님, 예, 다 인사했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예, 보창님, 안녕하세요. 자,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 기회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이 구체적으로 일단 PPI가 나왔는데 잘 나왔어요. 어제 CPI도 뭐 웬만큼 잘 나온 편이고, 물론 이렇게 뜯어보면은, 예, 근원이 좀안 잡히는 게 어제 보였는데, 그래도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보니까 근원도 좀 떨어진 게 보이죠. 뭐, 예, 괜찮, 물가는 좀 잡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는 아직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지금 침체 우려들이 좀, 예, 은행 문제들도 계속 있고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예, 코코님, 모레님 안녕하시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제 분위기 좋았는데,
뭐 일단은 뭐 미국의 드론이 러시아한테 격추당한 얘기부터 해서 자 어제 미국 무디스가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 S&P도 있고 무디스도 있죠. 무디스에서 자 미국의 은행 섹터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자 내놨습니다. 자 신용평가를 좀 내렸죠. 예 그래서 자예 요렇게 약간 찬물을 어제 끼얹었습니다. 무디스에서 예 그래서 예 약간 은행들이 조금 주식이 어제 반등을 했는데, 예, 오늘은 다시 또 밀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일단은 어제는 조금 안도랠리 같은 게좀 있었어요. 은행 문제들이 잘 해결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오늘은 조금, 예,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크레딧 스위스가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 투자하고 있는 대형 투자 기관들이 있어요. 물론, 사우디의 국부 펀드도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데 자, 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어해 주지는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우디의 국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만 해도 조금 더 예, 돈을 더 많이 넣어서 예, 비중을 더 많이 늘렸죠. 예, 크레딧 스위스 비중을 늘렸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손해가 정말 무지막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사우디가 일단은 예, 더 투자를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주가 방어를 안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 자, 뭐 어제부터 약간씩 얘기가 나왔죠. 근데 뭐 미국의 지역 은행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은행들이 조금 흔들렸는데 크레딧 스위스도 그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미 작년부터 크레딧 스위스의 뭐 크레딧 디폴트 소환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딧 디폴트 소환은 파산에 예, 은행 파산에 베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충분한 유동성이 있고 정부가 굳이 개입해가지고 우리 안 도와줘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 걱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가가 20%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드 프라이스 이제도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걱정을 일으키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럽 전반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럽 쪽도 금리를 예, 지금 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역풍이 크레딧 스위스로 인해서 예, 지난번에 사실은 있었죠. 예, 작년에 사실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있었는데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시 또 예, 이게 좀 불거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도이치뱅크도 문제가 있었고 크레딧 스위스도 문제가 있는데 좀한 며칠 정도 좀뭐 이렇게 걱정을 주다가는 또 해결이 잘 되고 합니다. 그래서 자, 너무 걱정할 일은 사실은 아닌데 이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호들갑스럽기도 하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자, 아무튼 또 예, 이 문제도 예, 시간이 또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지금 예, 채권 쪽의 변동성이 굉장히 예, 심각하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빅스 지수 변동성을 안 나타내는 거라면은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무브지수가 있죠. 이 무브지수가 좀 이렇게 내려가다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예, 다시 이렇게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자, 빅스 지수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예, 채권 시장 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금 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은 미국의 S&P 500의 포워드 P 레이쇼죠. 밸류에이션이 지금 10년 평균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예, 괜찮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지금도 예, 아직 사냥 시즌입니다. 조금씩 줍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연준의 소리. 자, 연준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지금 약간 진퇴양난에 좀 빠져 있다고 어제도 얘기 드렸죠.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기도 좀 애매하고, 금리를 올리자니 이제 은행들이 좀 충격을 받듯이 뭔가가 계속 부러질 것 같고,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또 인플레이션이 잘안 떨어지고 있죠. 뭐 아직도 6%니까 인플레이션이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 7%, 8%, 10%까지 올라간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4% 정도밖에 안 되죠. 4.8%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또더 잡자니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연준이죠. 그래서, 자, 일단은 3월 달에가 지금 어제는 5%까지 25BP는 일단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안 올리자, 4.75까지 올리자가 다시 51%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게 PPI가 보이죠. 근데 굳이 더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단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3월 22일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죠. 그래서 자, 5월 달에는 25BP를 올리자가 좀 높아요. 그래서 한 번은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은 쉬었다가, 자, 5월 달에 상황 봐서 좀 올리든지 하자, 뭐 그런 얘기가 더 높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5%까지는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6월 달엔 또 다시 낮춰서, 4.75로 낮추고, 12월 달 정도면은 4%대까지 어차피 피봇에서 낮춰야 되지 않겠냐. 자, 이런 의견. 자, 지금 사람들은 베팅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PPI가 나왔는데, 요 비율이 좀 바뀌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베팅이 3월 달이, 자, 다시 올라갔네요.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좀 바뀌었습니다. 56.1%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지금, 25BP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올라왔어요. PPI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자, 25BP 올린 다음에 5%로 유지하겠다는 게, 지금 52.2%로 유지를 하고 있고, 6월 달에는 좀 4.75로, 자, 피봇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PPI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5BP를 올려야겠다는 사람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실, 자, 조금 더 보면은, 자,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자, 일단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자, 선물시장에서 3,857까지 떨어져 있는데, 자, 작년 12월 달에 지지선이 3,800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3,830 정도에 이제 지지선이 있는데, 자, 월요일처럼, 엊그저께처럼 좀 지지를 좀 받으면은, 좀 다시, 거기서 안전하게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나스닥도 지금 뭐 12월까지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한, 자, 이때 11월 정도죠. 12월 달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나스닥이 요즘 괜찮아요. 어차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영향을 안 받는 뭐 빅텍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저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 테슬라들이 잘 버티고 있죠. 잘 버티고 있어서, 자, 작년 11월 수준에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차피 뭐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자, 잘 버티고 있는, 나스닥이 조금 더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10년물 채권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한테 호재일 수도 있죠. 성장주한테. 자,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어제 19까지 내려갔다가 조금은 올라왔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공포가 많을 때 오히려 저희는 조금씩 줍줍을 하죠. 자, 그래서 자, 뭐 여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줍줍을 이렇게 합니다. 뭐더 떨어지면 좋고요. 뭐 현금은 뭐 이번에 현금 어제 막 올라가지고, 아직 줍줍 더 못했는데 올라가서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금 못 쓰신 부분은 또 계속 쓸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아직 2분기, 3분기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 뭐 본인이 현금을 안 썼는데 주가가 올라가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현금은 언젠가 또쓸 일이 있습니다. 그렇고, 자, 뭐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적립식으로 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 지금 주가가 싸기 때문에. 자, 포컬옵션 레이쇼 보시면 알겠지만은 1 이상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팔자에 베팅하는 푸드옵션 비율이 1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12월처럼 여기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뭐 그냥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자, 요 부분은 주식을 사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자, 빅스 지수도 월요일날 3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25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뭐 오늘은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25 이상이면은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이고요. 자, 이번 주 금요일날 네마녀의 날 껴있죠. 자, 아무튼 지금은 연준위원들이 따로 발표를 안 하는 상황에서 거시경제 환경이 약간 불안해서, 자, FOMC 회의 때까지는 조금 좀 변동성 있게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다음에 자 2023년에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있고 침체 우려도 계속 있는 상황이죠. 자,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65%의 확률로 자 올해 침체를 예상하는 경제학자들과 CEO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자, 2-3분기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조금씩 자 그렇게 줍줍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의 소리는 거의 비슷해요. 자, 기관들의 소리는 뭐 일단은 25BP 올린다로 합의를 보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뭐 리즈 영이라고 유명하신 분 있죠. 소파이에서 나온 리즈 영이라는 분은 지금 시장이 indecisive right now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지금 시장이 막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에 될 때에서 완전히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결정을 못 하고 있다. 지금 우왕좌왕 갈팡질팡 뭐 호들갑스럽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어제 장 끝날 때는 뭐 CPI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자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더 이상 확신이 안 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CPI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어 쪽이 사실은 많이 안 잡혔죠. 예, 근원 쪽이. 그다음 슈퍼 코어 쪽도 한 0.5% 올라간 걸 오히려 올라간 걸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오늘 PPI도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주가 흐름이 좀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공포가 팽배한 상황이라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왔는데 CPI 숫자가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예, 지금 지난주에 여러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일단은 50BP는 이제 50BP 0.5%는 올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자, 지금 25BP는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단 25BP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예상한 것만큼 예, 근원 물가가 어제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자, 다음에, 이제 연준이, 조금 더 외파적으로 나갈 정도로 그렇게 충분하진 않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대부분은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다들 안 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어떤 사람들은 정책자들이 연준에서, 자, 금리 인상을 일단 멈춰야 되지 않겠냐, 뭐, 아직 인플레이션이 조금 뜨겁긴 하지만,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지금 뭐 작은 은행들, 지역 은행들이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 큰 은행들도 예 조금 예 좀 위험을 자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튼 뭐 지금 뭐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25BP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자 이제 다음 주에
25bp 올리는 거를 멈추면은 연준도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서, 예, 그래서, 자, 어쩔 수 없이, 예, 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를 잡아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자, 일단은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bp 올린다는 거에 좀, 예,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소식이 더 나온 건 없는데, 시장이 지금 일단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50bp까지는 올릴 것 같아요. 예, 50bp까지 올리는데, 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죄송합니다. 5%까지. 자, 기준금리를 5%까지는 올릴 것 같은데, 5%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확실하게 시장이 부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많이 올려봐야지 5%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5.75나 6% 봤을 때 시장이 많이 폭락을 했는데, 그래서 5% 정도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시장이 좋은 거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하지만은 지금 5%를 얘기하는 게 시장이 경기 침체에 걱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 이제 부러지기 시작하니까 좀 걱정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연준의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루아미님, 반반 유지하면 우리 반반 전략 쓰고 있죠. 저도 현금 50%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에일리님 안녕하시고, 예, 누가 늦게 오셨나? 자, 병준님 아까 인사했고, 보창님 안녕하시고요.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풀꽃님 안녕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 소식도 오늘 나왔어요. 예, 조금 나오긴 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배당을 68센트, 주당 68센트씩 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 배당 오늘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자, 5월 18일 기준으로, 15일이죠. 18일 기준으로, 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뭐 100주 가지고 계시면 68불 정도, 예,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렇고, 예, 구글이 지금 뭐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챗GPT 어제 뭐 버전 4도 나오고, 예, 마이크로소프트 빙도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구글도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페스틀리라는 회사의 오블리비스 HTTP를 이용해가지고, 자, 구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쿠키를 이용해가지고, 뭐, 자신의 개인정보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수십억 명이 지금 구글을 쓰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 페스틀리라는 회사하고 FSLY죠. 구글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Oblivious HTTP 릴레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 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 가서 뭐 어떤 정보를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자 지워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개인 정보를 더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Pledge라는 거죠. 예, Pledge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 앞두고 구글 크롬에서 제3자의 쿠키를 2024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사이트에 가서 뭘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으면 다음에 이용할 때 조금 더 쉽게 빨리빨리 자,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쿠키인데, 예, 그런 거를 이제 막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자, 온라인 산업에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요런 대책을 또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 반도체 쪽은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 모건 스탠리가, 자, 리비안에 대한 마진 컨선을 조금 예 다시 부각을 시켰습니다. 예 지금 마진율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예더 열심히 해라,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 리비안의 목표 주가는 26불로 그대를 유지를 하긴 했는데, 지금 뭐 5만 대 생산을 테슬라가
자, 5만 대 생산을 2015년에 달성을 했죠, 테슬라는. 자,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21.3%의 마진율을, 그로스 마진율을 기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리비아는 5만 대를 생산했는데, 여전히, 자, 마진율이 마이너스 68%라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뭐, 한 8년 전에 5만 대 생산하면서 마진율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뭐, 예, 지금 리비아는 그 정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일리노이에 공장이 있는데, 지금 15만 대 생산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표가 5만 대 생산밖에 안 됩니다. 자, 요런 게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더 열심히 해라. 그 다음에, 갑자기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갔죠. 예, 그런데, 자, 리튬 광산이라든지 리튬 정제시설, 자, 요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테슬라하고는 달리, 리비아는 사다가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나 봐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리비안이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인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한두배 정도 높은 26불을 유지를 해주었습니다. 자, 아담 조나스 유명하죠. 예, 테슬라는 220불 목표 주가를 세우고 있고요. 리비안은 26불 목표 주가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제가 기아에서 새로운 전기차를 내놨어요. 2024년 모델인데 이제 올해 말 내년부터 나오겠죠. EV9이라는 겁니다. 예, 기아에서도 이렇게 멋진 자 SUV 전기차 SUV를 내놨습니다. 자, 이것도 뭐 멋있죠. 예, 이게 자리가 세 개나 된대요. 예,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탈수 있습니다. 예, 뭐, 자, 뭐한 아홉 명도 탈수 있지 않을까? 예, 줄이 세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명 정도 탈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멋지게 앞에 패널도 잘 해놨고요. 예, 아무튼 멋지게 자, 잘 만들었습니다. 뒤에서 타면은 옆으로도 예, 이렇게 탈수 있고. 자, 아무튼 자, 9인승인 거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 탈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줄이 3개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기아도 뭐 새로운 모델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테슬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리처체리님 오셨고, 핑크핑크님 오셨고, 제이님 오셨고, 자, 베베마님 오셨고, 환영합니다, 다들. 자,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자, 테슬라가 일단은 자, 많은 소식이 있진 않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지금 1분기 인도량이 나오는, 예, 4월 2일 정도까지는 좀 조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예, 충전소죠. 예,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 펀딩을 주고 있습니다. 2.5 빌리언이나 되죠. 25억 달러가 됩니다. 한 3조 가까이 되는데, 자, 그 신청을 드디어 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한 1.25 빌리언 정도 열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자, 12.5억 달러 정도 이미 제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Charging Purely Infrastructure Discretionary Grant Program이라는 건데, CFI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미국 교통부에서 자,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 을 받고 있어서 이제 충전소가 예, 더 많이 지금 열릴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 다음 달에 4월 2일까지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우리가 좀 버텨야 되는데, 예, 그 정도까지 지금 호재가 나올 만한 게 요게 가장 큰 겁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테슬라 FSD 베타 11 버전이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맨날 나올 거라고 하는데, 자, 아직까지 와이드 릴리즈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테슬라 고용인들과 몇몇의 안전 운전을 하던 사람들한테만 지금 이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일란 머스크가 이번 주에 배포를 한다고 예, 트위터로 날렸습니다. 예, 맨날 이번 주에 나온다 그러는데, 자, V11, 자, FSD 베타 11 버전이 이번 주말에 나올 거다 이렇게 자, 얘기를 했는데, 예, 나올까요? 예, 저번에도 이번 주말에 나온다 그런 게 1월 달이었는데 벌써 3월 달입니다. 예, 아무튼 자, 이번 주에 이게 나오면은 조금 더 예,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FSD가
지금 아크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뭐 타냐가 타냐 맞죠? 예, 그분이 내놨는데 자 FSD가 지금 옛날 테슬라를 자율주행 없이 운전을 할 때보다 5배나 더 안전하다고 발표를 했고요. 자 평균의 미국 차들보다도 18배나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풀셀프 드라이빙이 NHTSA에서 조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리콜까지 하면서 뭐 한 4월 15일까지 뭐 수정을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풀셀프 드라이빙이 이제 자 옛날에 테슬라 이제 테슬라끼리 비교를 해야겠죠. 자 FSD가 없을 때 테슬라를 운전할 때보다는 5배나 더 안전하다 그러고 일반 차보다 18배나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일반 운전하는 사람들은 예 좀 이렇게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 들도 있고 급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술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 뭐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를 많이 내는 상황이 있죠. 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자율주행에 FSD에 맡기는 게 18배나 더 안전하지 않겠냐 예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예 공유 차량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자 아무튼 요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뭐 설득력이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고를 내는 사람들의 차이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가려 들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나 뭐 술 취해서 운전하거나 약을 먹고 운전하거나 뭐 한눈 팔고 이렇게 운전해서 사고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잘못이 좀 있는 건데 이 FSD에 맡기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평소에 운전하는 사람들인데 FSD 기능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죽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안전 운전자들이 다친다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들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미래의 자율주행이 확실하게 사람들이 예, 좀 뭐 사망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가 줄어드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누가 대상이 누구냐 그런 거는 조금 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어디 still million miles per crash on surface streets only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테슬라가 이렇게 이제 FSD를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자, 안전하다고 자. 지금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테슬라가 자 리피즈스 6.4 million 자 아무튼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 이제 슈퍼차징 네트워크 설치를 하는데 돈을 빌려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거절했습니다. 자 6.4 million 640만 달러인데 얼마가 되진 않죠. 예 테슬라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얼마 많진 않습니다. 자 이유인즉슨 예 지금 지불 시스템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좀 귀찮다. 그런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예 불필요하게 좀 더 힘들다. 여기서 지불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예 자 힘들다. 그래서 예 저 그래서 아무튼 이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4 million 달러면 640만 달러고 한 65억 정도 되는데요. 자 굳이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테슬라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미시시피죠. 미시시피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 미시시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딜러샵을 이용하지 않고는 예, 차를 직접 예, 못 팔게 하겠다.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자, 딜러샵을 좀 보호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회복을 시켰습니다. 자, 미시시피의 자, 딜러 프랜차이즈를 예, 딜러 프랜차이즈 법이죠. 예, 요거를 자, 50년 전으로 돌이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한 법을. 자, 그래서 딜러샵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팔죠. 그래서 딜러샵을 이용하면은 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피도 내야 되고 뭐 계약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시시피에서 계속 보호를 해주니까 테슬라가 미시시피까지 들어가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안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주 저번에 얘기 드렸죠. 그래서 자, 딜러샵을 폐지할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팔수 있게끔 도와줄지, 자, 여기에 대한 법안을 계속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 주들이 요 주들입니다. 그래서 요 주들에서는 직접적으로 소매자들한테 팔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자,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자, 뉴저지도 있고요. 지금 매사추세츠도 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오면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테슬라를 공격한 지금 뭐 틱톡이죠. 틱톡에 테슬라를 공격한 카 리뷰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리뷰를 해주는 사람인데 자, 그 사람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에서 또 이겼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긴 거 좋은 거 같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비디오 컨텐츠가 요 틱톡에 나온 건데 이게 패브리케이트 되어 있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중국에서 판결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스카이라는 사람이네요. 보스카이라는 사람이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자, 명예훼손을 해 가지고 결국은 5 밀리언 유안, 72만 달러 정도, 한 10억 정도를 벌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겼습니다. 테슬라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명예훼손 중요합니다. 저도 명예훼손. 자, 아무튼 자, 아무튼 그렇고 자, 테슬라가 요거 또 판매한다 그래요. 요게 뭐냐면은 요게 쇠로 된 건데 테슬라 마크가 있는 거죠. 자, 요거 지금 테슬라 홈페이지 가면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사실 수 있는데 요거 뭐 하는 거냐? 자, 불에 가스레인지 같은데 달구어서 찍으면은 테슬라가 찍힙니다. 도마 같은데 식탁 같은데 찍을 수 있는데요. 자, 요거 하나 사 보시면은 테슬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슬라 가끔 요렇게 자 구디즈 같은 걸 팔죠. 네, 그렇고 자, 테슬라 잘 팔리고 있습니다. 모델 Y가 지금 뭐 재고량이 뭐 거의 안 늘고 있죠. 자, 지금 200대 미만 한 100대까지는 좀 늘어났는데. 잘 팔리고 있습니다. 모델 Y. 자, 모델 3도 한 300대 정도로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뭐 얼마 전엔 400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모델 3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한 300대. 모델 3랑 모델 Y랑 합쳐서 한 400대 정도 재고밖에 없습니다.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어제까지 공매도들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뭐 조금 늘긴 했는데. 자, 4,500만 주 다크풀에서 지금 51%로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한참 많을 때막 60%씩 되고 그랬는데 200불 넘어갈 때죠. 자, 그때는 60%씩 됐는데 그때보다는 좀 적습니다. 자, 지금은 거래량도 좀 줄었고요. 테슬라를 거래하는 뭐 이미 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거래량도 좀 줄었고 그에 비해서 공매도는 조금 늘었습니다. 51%로 늘었는데 자, 요게 이제 테슬라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면 다시 끼기 시작하겠죠. 자, 어제 같이 180불 다시 넘어가면은 조금 다시 끼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요. 자, 지금 뭐 목표 주가 어제 다 얘기 드렸죠. 지금 뭐한 220불 안팎에서 지금 목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아직은 할인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테슬라.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소식 준비했고요. 자, 테슬라 지금 주가 흐름이 뭐 아침에 좀 많이 빠져 있던데 지금은 뭐 나쁘진 않아요. 조금 제가 바닥으로 기고 있긴 합니다. 지금이 얼마냐 이게. 제가 100 79불 정도에서 지금 179불 정도 되죠? 179.29 정도 되네요. 그래도 뭐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78불 선까지 밀린 것 같진 않아요. 한 178.80 정도인데, 자, 여기는 아직은 선물 시장에서 178.73 정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뭐 요거가 안 밀리길 바래야죠. 밀리면 또 내려갔다 올라오겠죠. 아무튼 자, 아직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179불 선에서 좀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엔비디아도 오늘 좀 빠져 있는데 일단은 236불까지는 밀려 있습니다. 다들 바닥으로 20일 밑에서
계속해서 기어가고 있긴 합니다. 자, 요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뭐 그렇게 다 좋진 않습니다. 예, 지금 테슬라는 그나마 예, 179불은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 외에 전기차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올라가고 있는 전기차는 없고요. 전기차는 전반적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어제도 테슬라만 올랐지 다른 전기차들은 좀 약세를 보여줬죠. 자, 그다음에 빅텍 쪽도 거의 다 지금 일단은 빠져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구글은 0.61%, 약보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0.49% 빠져 있고요. 조금 유지를 해주는데, 애플은 1% 정도 빠졌네요. 자, 메타도 1% 정도 빠졌고, 엔비디아도 1.38%. 자, 핀텍 쪽도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자,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20% 올라왔었는데, 오늘 21% 다시 빠집니다. 자, JP 모건 2.91%,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3% 정도 빠지고 있고, 자, 은행주들이 오늘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예, 테크 소프트웨어도 전반적으로 빠져 있고요. 자, 오늘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1.26% 정도 빠져 있습니다. 자, ARBR 증강현실도 전반적으로 빠져 있고, 자, 올라가는 게 거의 없네요. 자, 오늘 일단은 시작은 좀안 좋게 시작을 하는데, 자, 장 시작하고, 이제, 뭐, 미국 크레딧 스위스 문제는 아무래도 그냥 예, 유럽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자, 유럽 문제들은 또 2, 3일 있으면 또 해결이 되는데,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내만요일 날 때문에 이번 주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또 누가 늦게 오셨나요? 자, 안녕하세요. 스텔라 씨님 안녕하시고 제이스님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또 많이 오셨나요? 예. 자,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경기한테 물어봐야죠. 경기 침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냥 제가 뭐 토요일마다 얘기 드리지만, 지난주 토요일 방송 참고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가장 제가 걱정하는 거는 2분기, 3분기에요. 그래서 자, 이 4월 달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실적 발표를 하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나오고, 5월쯤 되면은 이제 셀린 메이라 그러죠. 다 팔고 이제 휴가 떠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4월 달에 실적이 안 나오고, 가이던스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또 매크로 환경, 이제 실적 기간이 끝나고 매크로에 또 지배를 받는 그 시기. 항상 5월 달이 문제예요. 그래서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그 시기하고, 그다음에 여름 지나고 이제 8월 말 잭슨홀 미팅 좀 기다려야 되겠죠. 예, 잭슨홀 미팅하고 9월 달까지 조금 약간 걱정이 되죠. 그 이후에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3, 4월은 사실은 뭐 크게 뭐 주가가 막 움직이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지역 은행들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기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잘 대처를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예. 자, 아무튼 힘내시고, 예. 또 누가 느껴지죠? 푸른 하늘님 안녕하시고, 제님 안녕하시고요. 자, 오늘은 바바님이 안 보이네. 어디 갔어? JY님 안녕하세요. 용산 야미아빠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오셨네요. 예. 자, 카타리나님 안녕하시고요. 정수님 안녕하시고. 또 누가 오셨죠? 예, 다 오셨죠? 인사드렸나요? 윤소연님 안녕하세요. 미미님 오와 계시네요. 미미님은 라방을 잘안 들어오시는데 댓글만 보이시는데, 자, 오늘 라방도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도 테슬라 타시나요? 아니요, 저 테슬라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원래 몰던 차를 지금 꽤 오래 몰고 있죠. 원래 몰던 차를 지금 한 6년 정도? 예, 뭐, 지금, 아니, 얼마나 됐지? 예, 기간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제가 여기 온지 얼마나 됐더라? 한 5, 6년 정도 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지금 테슬라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랜드로버를 몰고 있는데, 예, 이제 테슬라로 갈아타야겠죠? 저는 그 전에는 그래도 프리어스 몰았어요. 전기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요. 예, 자, 제가 모델 S를 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델 Y를 살까, S를 살까, 아무튼, 자, 어제 스위스에서 테슬라 차 사고가 나서 33비트가 떨어졌고, 근데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도 낭떨어지기 해서 테슬라가 떨어졌는데 애가 살았죠. 그래서 테슬라가 참 안전한 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테슬라로 바꾸긴 바꿀 겁니다. 예. 전기차 저 너무 좋아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전기차 타야겠죠. 자, 그렇고,
자, 안녕하시고요. 예, 최원재님 안녕하세요. 도쿄입니다. 도쿄에도 테슬라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 지금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요. 호주, 뭐 뉴질랜드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안 팔리던 나라들까지 다 팔리기 시작했고, 예, 아직도 뭐 미국도 6%밖에 전기차가 안 늘어났죠. 그냥 계속해서 유효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예. 자, 제이슨님 오셨고, 예, 베라님 인사했나요? 자, 어디서 오셨는지 다 얘기하시고. 자, 2분 있다가 블룸버그 뉴스 시작하면요. 또 블룸버그 뉴스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예, 테슬라 다시 올라가는데? 테슬라 다시 올라가는데? 화이팅! 예, 화이팅! 하고 있고. 자, 테슬라 바꾸시면 FSD 꼭 써보세요. 신세계입니다. 해피 제니님. 자율주행. 아, 신세계죠. 예, 신세계일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러브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 제가 맨날 얘기 드리잖아요. 제 책에서도 써놨는데, 다시 오는 기회! 외국지식이 답이다. 뭐, 따라 주식 공부하자 해도 써놨습니다. 따라 주식 공부하자. 자, 아무튼, 제 책에도 써놨는데,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들 하고 이제 뭐 신기술이 나오면 무조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1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얼리 머저러티라 그러죠. 예, 그 어느 정도 초반에 신기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안전한 게좀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초기 다수가 한 34%가 사는데, 그 16%하고 34% 사이에 커다란 캐즘이 있죠. 계곡인데 그걸 넘어가면 보통 그 사업은 성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 그런 거 저도 약간 얼리 머저러티에 속해요. 그래서 한 인구의 16% 이상이 받아들이면, 아, 괜찮구나. 애플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랬죠. 자, 그냥 처음에는 그 정도 좀 보고서 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서는 10% 이상 테슬라가 팔리고 있고, 전기차가 팔리고 있고, 뭐 중국도 한 20% 가까이 올라갔고, 뭐 미국도 6%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테슬라도 어느 정도 그 계곡을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이제 저도 사야 될것 같고. 자, 이쪽에 뉴저지에도 많이 보입니다. 이제 예, 맨하탄, 뭐 아무튼 뉴욕, 매사추세츠. 자, 이쪽에 많이 팔리고 있죠. 슈퍼차징 네트워크도 많고 메릴랜드, 버지니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요. 자, 오늘 시장 오를까요? 내릴까요? 아니,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는데, 뭐, 테슬라는 장전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180불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자, 장 시작했네요.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화이팅. 예, 테슬라 일단은 올라갑니다. 장 시작했고, 바바님 안녕하세요. 자, 테슬라 올라가고 있네요. 예, 테슬라 올라갑니다. 자, 181.59. 테슬라 올라가고 있어요. 자, 1분간 지금 전투 중인데요. 예, 테슬라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 다음에, 자, 블룸버그 쪽에서 이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테슬라는, 자, 전쟁 중입니다. 1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자, 아이고, 밀리네. 자, 밀립니다. 예, 테슬라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는데. 자, 1분 전쟁에서 좀 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지고 있고. 아, 예, 졌습니다. 예, 지금 망치 모양이 아래쪽으로 지금, 예, 동그란 게더 들어갔다는 거는 182불까지는 올렸는데, 오히려 지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 좀 밀립니다. 예, 지고 있고. 예, 시장이 조금 안 좋나 본데. 자, 일단은, 예,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밀렸습니다. 자, 시장 볼게요. 장 시작했습니다. 자, 달러 가치 좀 유로화 대비해서 올라갔고요. One sector to watch at the open is the financials. Fresh turmoil across the Atlantic weighing on the US banks. First Republic leading the regionals. 예, 오늘 은행주들이 어제는 반등을 했는데 오늘 다시 떨어집니다. 자. Yeah, John, down 22% right now in the first moment of trading. That junk rating from S&P coming as the ratings agency warned of the still. 예,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지금 헤이븐 쪽이죠. 좀 안전자산 쪽으로 다시 또 사람들을 몰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Risk of outflows despite the action from regulators and what the bank itself has done. S&P saying that they believe First Republic's deposit race is more concentrated than most large regional U.S. banks. So it is definitely getting hit the hardest today, but those other regional banks are not immune to the selling pressure either. PacWest down 13%. Western Alliance. 예, 오늘 First Republic 21% 떨어지고 있고요. PacWest 12% 떨어지고 있고, Western Alliance 7%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찰스 슈왑은 좀 다시 양전했네요. Down by 7%. And this is even bleeding through to the big guys, John. The likes of JP Morgan, Goldman, Wells Fargo.
Fargo, Bank of America, all down to the tune of 3.5%. 오늘 은행주들 다 떨어지네요. This morning, despite the fact that these banks, seen as too big to fail, are actually benefiting from the turmoil we are seeing in regional banks, in that they are getting. 사실은 이 대형은행들은 지역은행들이 무너지면서 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죠. 거기에 있는 예금주들이 돈을 다 빼가지고 대형은행 쪽으로 다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그냥 크레딧 스위스 문제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A rush of deposits. Bank of America getting $15 billion. In new deposits and just a Bank of America가 15빌리언이나 더 모았다고 합니다. 150억 달러나 더 저축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며칠 동안. Matter of days. So these banks in theory are emerging as winners in terms of deposits from this turmoil, but certainly no banking stock is a winner on the day today, John. It's not all doom and gloom out there, Kaylee. It's not, at least not for the south side. UBS initiating coverage on Western Alliance with a buy rating, saying markets are mispricing its earnings power. The analyst goes on to write, quote, we think sources of mispricing include contagion risk from the Silicon Valley Bank failure, with shares pricing in something more dire. Given our earnings outlook and the current valuation, we believe the risk reward. UBS는 오히려 웨스턴 얼라이언스 쪽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지역 은행들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뭐 그쪽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Excuse to the upside. I imagine they wrote that before we saw developments this morning with this stock. Credit Suisse is down by almost 30%. 크레딧 스위스 아까 20% 떨어졌는데 지금은 30%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This morning, shares hitting a new record low after the largest shareholder said absolutely not to a bigger piece of the pie. Shanali Basak has more. Hey, Shanali. John, we've been taking a look at Credit Suisse for a long time now, and if there's any silver lining when it comes to the Credit Suisse story, really what we're looking at here is the idea that they do have a large shareholder. 크레딧 스위스에 뭔가 희망이 있는가를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 large shareholder when it comes to the Saudi National Bank. The reason they're not doubling down as they give you in the last 24 hours is regulatory reasons. But with that said, there's a big question here, and it's a risk management question. What is the floor to Credit Suisse's stock? The question here is, as we've seen in the last couple of weeks here, is that the situation that has looked easing in the past can deteriorate very quickly. The good news for Credit Suisse is, in terms of my conversations with money managers, is that the idea that they have gotten inflows when you look at the global banking kind of crisis and pressures we see on the system overall. I would say if you take a look, if you want to draw any parallels with what's happening in the United States and what's happening abroad, what your funding base looks like is just as important as who your clients are. The fact that Credit Suisse is so global, their money might be a little bit stickier when you look at their clients in Asia, but remember, those clients are also under pressure. When you look at First Republic, part of the reason here 크레딧 스위스의 바닥이 어딘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레딧 스위스의 고객들이 일반인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사우디 국부펀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잠깐 거기에서는 더 돈을 넣진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아시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크레딧 스위스에 투자하거나 예 뭐 이런 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That it was downgraded was not just the fact that its funding base is under pressure, it's the idea that its client base is so concentrated. There's also the question here of the level of systemic risk you're taking on, and the fact here that Credit Suisse is a globally systemic financial institution. Now, the ripple effects that that would have to the market are a big question mark, but I would remind you and everybody here that this has been a story for many, many, many months. It is just hitting now a new turn, and that turn. 이게 크레딧 스위스 문제는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한데 자, 아무튼 뭐 고려해야 될 상황은 지역은행하고는 틀리게 크레딧 스위스는 전 세계적으로 고객들이 있는 약간 시스테메릭 리스크죠. 시스템적인 조금 약간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s that new low not only quarters you're going to get those long and variable cumulative and lagged impacts hitting the market further. So I think this is the tip of the iceberg. I think there's a lot more consolidation, a lot more pain yet to come. So you put your money into the highest quality assets you can find, whether it's government bonds or high quality corporates and securitized credit.
JP 모건에서 미셸이라는 사람이 지금 방금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커다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 지금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안전자산 쪽으로 몰아놔라. 그렇게 뭐 채권이든 굉장히 높은 그레이드의 뭐 회사채든 이런 데다 투자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didn't like high yield. I imagine you don't like it now. Can we put some numbers on things though, if we can? High yield spreads were through 400 basis points in the last month. We were literally there just the other week. We're north of that level right now. You've heard the people, I've heard the people that come on the show. They say it's a high quality index. They said a story's changed for high yield. Spreads won't gap out that much this time in a downturn. What do you say back to them? I say recession is inevitable. The low in high yield or the wide in spreads is always during recession. I don't know if it happens before year-end or early next year. I'll be patient and wait. What should be disturbing to a lot of those investors is that the problems we're seeing now are in the investment grade market. It's with investment grade banks. It's with banks that had very wealthy client bases. Those are the ones that have come under attack. So it's disturbing for anyone in the credit space. So numbers, it's not 500 that get. 네, 그래서 JP 모건에서 나온 이분은 올해 침체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든 내년 초든 좀 참을성 있게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은행, 큰 은행들이 약간 공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하이일드나 로우일드 이런 채권들이 뭐 금리를 많이 주는 게 있고 조금 주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 금리 차가 너무 역전이 많이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s it done for you? I imagine it's not six. It's Is it a seven? minimum of 800. Minimum of 800 basis Minimum of points. 800. We've Spreads. always been to 800 over minimum in recession. If I think about all the funding that's gone on over the last 3 years, the amount of liquidity sloshing around in the system, we expect more problems. Is it the last three or the last 10? The last 3 years or the last decade that we need to undo? It's a lot of the last 3 years, but I think we're leaving the last decade behind. I think, look, the pleasant way to look at it is we had a pandemic, we had an overwhelming policy response. Now we've got to take out a lot of that liquidity. You're going to have a painful adjustment, but there are positive things ahead. There's a whole generational transformation to the millennials. So we could see higher highs and higher lows in central bank rates and also in bond yields. But that doesn't get us past the washing out process that has to occur first. 자, 일단은 유동성이 너무 많았었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이분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리세션이 약하게 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레니얼 세대 를 통해서 이제 세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자, 변혁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예, 맞아요. 예, 카타리나님 그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CS 지분이 10%를 이제 넘기게 되면은, 예, 그래서 규제 문제가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규제 문제까지는 넘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예, Fear and Greed 인덱스가 20까지 다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아까보다, 어제가 18 정도 됐었는데, 조금 더 떨어졌나 봐요. 20까지 더 내려갔는데, 작년에 사실 6월, 9월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예, 지금 19까지 떨어졌죠. 예, 거의 2, 3까지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분할하는 게 좋긴 하겠죠. 이제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테슬라는 뭐잘 버티고 있는데요. 예, 테슬라 잘하고 있네요. 예. 테슬라는 178불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그렇게 합니다. 뭐 시장은 크레딧 스위스 문제는 사실 뭐 예의주시하긴 하는데, 뭐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고, 뭐 잠깐 뭐 이상 잠깐 아무튼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도 뭐 예, 미국은 예, 좀잘 버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은 조금 시장은 예, 잘 움직이고 있나요? 예.
시장은 조금 뭐 아까보다는 좀난것 같은데, 자 아까보다는 좀난거 거의 비슷한데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네. S&P 500은 약간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거의 뭐이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예, 빅스가 지금 뭐가 많이 올라오냐면 빅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예, 그래도 다시 내려왔는데 빅스도 27.8, 예, 요 정도 25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빠지긴 했습니다. 예, 지금 요 정도고. 예, 지금 채권 쪽이 많이 올라가네요. 예, 채권 쪽이, 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TLT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짜리가 2.60% 올라가고 있고, 예, 10년물짜리 1.73% 올라가고 있고, 예, 오늘 달러 가치 좀 올라가네요. 예. 자, 다들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오늘, 오늘 내일까지 변동성이 좀 있겠죠. 보통 옵션 만기일이 껴있으면은, 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목요일이 제일 심한데, 오늘 PPI는 신경도 안 씁니다, 사람들. 자, 오늘, 자, 신문들 한번 볼까요? 일면에서 뭐라 그러는지. 자, 일면은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제일 크죠, 지금. 예, 크레딧 스위스가 25% 떨어졌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아, 아무튼, 지금 공매도들이 3일 동안 벌어들인 돈이 거의 뭐, 예, 20빌리언인가? 2빌리언 정도, 예, 벌었다 그러던데. 자, 20억 달러 정도 벌었다는 걸로 제가 어제 들었는데, 자, 공매도들이 확실하게, 지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아무튼, 예, 그렇고, 예, 뭐, 블룸버그에서 크레딧 스위스가 가장 큰 문제고,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가 문제일까요?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네요. 뭐, PPI는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예, 소매 판매 떨어진 거 얘기하네요. 예, 소매 판매가 좀 떨어졌고, 이러면 뭐, 침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PPI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긴 했네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긴 했습니다. 자, 2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졌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묻혔습니다. 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묻혀버렸어. 그다음에 예, PPI가 예, Producer Price Index. 자, 예, 생산자 물가 지수, 도매 물가 지수. 예, CPI는 소비자 쪽에서 묻는 물가 지수. CPI, Consumer Price Index. 이거 PPI는 Producer Index. 예, 프로듀서가 생산하는 사람이죠. 자, 물가 지수. 자, 그래서 3면을 다 봐야 되죠. PCE는 미국 전반적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CPI는 약간 도시 위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자, PPI는 생산자 위주로 보는 거. 요세 개를 보면서 연준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렇고 자, 오늘 여기도 나왔네요. 뭐 CNBC에서도 예, 도매 가격이 지금 예상치 않게 0.1%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큰건 크레딧 스위스가 주식이 30%가 빠졌다. 자, 크레딧 스위스가 좀큰 은행이라 예,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죠. 예, 뭐 테슬라는 잘하고 있나? 예, 아직 뭐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약간 반등을 했는데요. 예, 잘하고 있는데 180불 위에서 잘하고 있고요. 더글로리 다 보셨나요, 교수님? 다 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게 잘본것 같아요. 예, 아, 진짜 복수의 자 학폭 문제죠. 자, 3부 예능일링 이제 넘어갈까요? 예, 노래하면서 예, Fly us to the moon, let us play among the stars, let us see what spring is like on a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baby,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자, 더 글로리를 다 보셨냐고 얘기를 하는데, 아, 더 글로리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딴 친구들 괴롭히지 마세요. 자, 어렸을 때딴 친구들 괴롭히면은 나이 들어서 복수당합니다. 더 글로리의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송혜교가
대표가 연준아, 연준아 이러죠. 자, 연준아 금리 그만 올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아무튼 주인공이 연준이에요. 자, 연준이와 친구들 네 명이서 자, 이 송혜교를 괴롭혀 가지고 복수를 당하는 얘긴데 아, 진짜 예, 철저하게 그냥 철저하게 복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 친구들 괴롭히지 마세요. 예, 권선징악. 예, 권선징악. 예, 악한 사람은 결국 처벌을 받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착하게 살자. 더글로리. 자, 애플파이님 오셨고 럭키맨님 오셨고요. 피터린치님 안녕하세요. 예, 3부. 혹시 한 방에 다 보신 거 아니죠? 다 봤습니다. 제가 예, 주말 동안에 아파 가지고 빌빌댔죠. 누워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냥 TV 틀어놓고 예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 다 봐버렸습니다. 더 글로리도 다 봤고 예 그다음에 카지노죠 빅뱃 예 그것도 재밌게 보고 있고 그거 말고 또 많이 봤는데 자 맨달로리안이라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타워즈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거의 다 봤죠. 복수하고 싶은 선생은 있대. 바바님, 선생님, 선생님 복수한다고? 아. 복수하고 싶은 선생님 찾아가서 그냥 따지면 되지, 뭐. 소피님, 안녕하시고, 예. 예, 여러분, 아무튼 착하게 사십시오. 예, 나쁘게 사시면은, 예, 나중에 힘듭니다. 마음도 불편하고. 자. 아, 자, 애플파이님은 테슬라 300 정도 가려고 생각했다고, 예, 자, 아무튼, 예, 내년엔 갈 수 있겠죠, 예, 300, 테슬라. 자, 이미 착하대, 제니박님. 아, 이미 착하게 잘 산다고. 황정수님 안녕하시고, 예. 학창시절 애들 괴롭히던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거짓말하고 나쁘게 살아야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예, 돈 많이 번다고 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 결국은 그렇게 벌어 가지고 마음 불편하게 사느니 그냥 착하게 살면서 적당히 벌고 욕심 버리고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더 때렸죠. 우리 담임 선생님도 좀 심하게 때리던데. 아, 저 고등학교 때 저는 안 맞았는데 교무실부터 교실까지 막 때리면서 오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때 맞은 애들 보면 진짜 불쌍하던데. 망고님 부잣집에 시집 갔대. 못된 애들은 부잣집 시집 갔다고. 글로리가 그 부잣집으로 시집 간 애들을 다 복수를 하는 거죠. 아, 바바님, 이장님, 저 진지해요. 아, 그렇구나. 예, 아무튼. 자, 아무튼, 바바님은, 예, 가서, 한마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찾아가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셨으니까. 자, 그래요. 예, 선생님들이 이제 폭력을, 공소시효가 아니었으면, 뭐, 소송도.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용서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아무튼 예, 더 글로리의 송혜교는 아 연준아 오랫동안 기다렸지 뭐 이러면서 예, 복수를 하는데 자 3부는 자 예능 힐링 소통이고요. 방규수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자 기분 좋은 노래를 좀 불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주식시장이 또 올라가려면 노래를 해야겠죠. 힘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아, 무슨 노래를 불러야지 또 힘나나? 자,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게 뜨거운 대지에 다시 솟을 희망을 안고 달려갈 거야 너에게 화이팅! 제님은 왼손잡이라고 수학선생님이 저만 때렸던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예, 이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 진짜 괜히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뭐 나중에 지나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막 딴 애들 때리고 뭐 깡패짓 하고 다니고 뭐 예, 나쁜 길로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 뭐 때리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뭐 옛날에는 그게 그랬으니까. 근데 이유 없이 때리는 건 진짜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야. 그냥 성격이 안 좋고 그냥 예 때리는 걸 좋아하고 습관이 붙은 나쁜 사람. 참,
자, 해나님 꽃으로 복수. 예, 요즘은 오히려 교권이 너무 추락했어요.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지금 러스쿨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정말, 아, 진짜 한국처럼 선생님을 존경만 했어도 좋겠어. 근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요, 이 학생들하고 선생님의 이 지위가 거의 동등해요. 저도 이번 학기 들어서서 골치 아픈 학생 한명 있었는데, 아, 왜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는지, 걔 상대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죠. 제가 오히려 그냥 허레싱을 당했다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막. 아, 자꾸 학장 찾아가가지고 또 학장한테 컴플레인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해결하고. 아, 너무 힘들어. 분위기 잠시 실례했습니다. 갱년기 분노가 치밀어. 자, 선생님들 지금쯤 다들 자 늙어 죽었을 것 같다고. 예, 그때 막 때리던 선생님들, 예, 다, 예, 지금 은퇴하시고 어딘가에서 예, 힘들게 살고 계시겠죠, 예. 아무튼, 그때처럼 못 때려서 어떡하냐. 자, 그래요. 자, 지인이 중2 담임이에요. 아, 중2. 그 무서운 중2 담임이에요. 아, 그분들은 또 힘들겠네. 자, 이제 테슬라 좀 밀리긴 하는데, 자, 올라갔다 내려가네요. 자, 뭐, 이럴 때는 좀 힘내야지, 예. 자, 용서해요. 자, 용서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사랑으로, 뭐, 아, 이해하죠. 아니면 뭐, 송혜교처럼, 송혜교는 진짜 죽고 싶었나 봐요. 예, 송혜교는 진짜 죽고 싶었고, 복수가 끝나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상황이면 진짜 용서가 안 되죠. 예, 복수해야지. 자, 아무튼, 자, 미국 뉴스에 게임기 뺏었다고 고등학교 선생님 폭행한 학생이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 예, 미국에서 저기 뉴욕 근처였던 것 같은데 학생한테 게임기를 확 뺏었는데 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학생이 선생님을 막 두드려 팼어. 아, 진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저 봤어요. 그 영상 본것 같은 영상에 사진을 본것 같은데 아, 제가 요즘 무서워요. 예. 자, 모리채를 잡았다고? 아, 진짜 그런 선생은 진짜 용서하면 안 되죠. 자, 우리 복수합시다. 자, 우리 용서하지 말고 복수하러 갈까? 자, 이름 대봐. 자, 이름 대. 누구야? 내가 또 변호사기도 하잖아. 내가 지금, 내가 이제 소송 걸어줄까? 자, 아, 용서해야 되는데. 자, 용서합시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가정에 사랑 평강 넘치기 기도합니다. 자, 노래로 위로해 드릴게요. 자, 어떤 노래 불러야지 위로가 되려나? 자, 걱정 말아요. 그대 불러 드릴게요. 걱정 말아요. 그대. 자, 자, 걱정 말아요. 그대 불러 드릴게요. 자, 자, 요거, 예. 이 노래가 참 지나간 일을 잊기에는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전인권님의 노래인데, 자, 이적님이 응답하라 1988에서 불렀죠. 자, 옛날에 진짜, 자,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 1988년. 군사 독재에서, 예, 갓 벗어난, 예, 그런 시대죠.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자, 힘내십시오. 화이팅! 자, 힘나는 노래입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 예, 테슬라는 잘 버티고 있고. 자, 예능 힐링 소통방송이고요. 예, 주식은 믿겼을 뿐이고, 여러분은 나의 매력에 확 빠져버렸지. 자, taste the choice. 커피는 에티오피아 산입니다. 커피는 왜 마시죠? 고소해. 자, 아나킹님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오게 되었네요. 이러다 보니. 자, 늦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아나킹님 룩셈부르크에서 오셨네요. 자, 제니 박님, 아멘. 망고님. 자,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이게 실제로 청주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이제 더 글로리란 드라마가, 예. 자, 걱정은 오래 들고 있을수록 무거워지니까 오래 들고 있지 않으면, 예, 인간의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예, 인간 걱정의 90% 이상이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예, 오히려 기도하고 바라는 수밖에 없죠. 예, 잘 되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 살던 곳에서 학폭 피해자인데 아버지가 변호사라서 다 무마했던 케이스가 있었죠. 그렇구나. 음정물가 오늘 아빠 찬스 부들부들. 자, 교수님 매력 있다고? 아유, 감사해요, 펭크님. 타마키님, 어이 오시고. 뭐, 테슬라는 그래도 장 전보다는 잘 하고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뭐, 자, 올라간 것들, 엔텔리아, 센스 이런 것들 좀 올라가고, 뭐, 예, 주식시장은 그냥 뭐 안 좋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오늘은. 예, 조금 안 좋은데. 자, 그래도 뭐 크레딧 스위스 사태도 뭐, 예, 3-day 법칙이죠. 한 3일 있으면 다 진정되지 않을까 싶은. 크레딧 스위스가 작년부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자, S&P 500도 아직은 3,832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참, 오늘 또 오픈은 왜 8%가 올라가는 거야? 자, 많이 떨어지는 건 좀 많이 떨어지는데, 또 올라가는 건 또 올라갑니다. 화이팅. 예. 자, 그거 외에는 뭐, 엔비디아 봐. 엔비디아도 잘 하고 있나 모르겠네. 자, 엔비디아는 조금, 예, 밀렸네요. 2% 정도 밀리고. 거의 뭐, 비슷하네요. 뭐, 실적 발표 났을 때가 238불 정도였는데, 거의 거기서 움직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많이 안 밀렸어요. 220불 정도밖에. 잘 하고 있고, 예, 코스코 약간 밀리고 있고.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어제의 상황이고, 자, 오늘은 약간 빨간데, 자, 오늘 약간, 예, 방어주인 월만 요런 거 좀 올라가고요. 예, 지금 헬스케어 쪽이 좀 잘 버티네요. 일라일리 요런 거 좀 올라가고 있고, 뭐 거의 좀 버티고, 구글도 오늘 올라가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라가고, 예, 그 외의 주식들은 좀 빠져있고, 예. 그래도 희한하게 빅텍 쪽이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신기합니다. 자, 그렇고, 네, 예, 오늘, 예, 좀 빠졌네요. 예, 애플 좀 빠졌고, 자, 구글도 좀 빠지긴 빠졌네요. 예, 이거 아까 건가 봅니다. 핀텍은. 예. 자, 뭐, 스탑러스 걸어놓고, 예, 마음 편하게 버티시면 되죠. 한 178불에 걸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스탑러스 걸어놓고 그냥 감망하면 되지. 뭐, 예, 178불 밀리면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오늘 178불은 안 밀리잖아요. 작전에도 177불 40, 잠깐 밀리긴 했네. 117불에 밀렸는데, 그 이후엔 거의 안 밀리니까. 뭐, 예. 뭐, 귀찮잖아요. 예,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178불에 뭐, 스탑러스 걸어놓고, 168.3불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잖아. 아무튼, 예, 이게, 예, 팔면은, 예, 다시 사고, 예, 그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냥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칙대로. 예, 그냥 스탑러스 걸어놓고 뭐 위에서 떠 있는 거 그냥 보면 되는데 지금 그래프가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예, 지금은
네, 테슬라는 일단 바닥 찍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버티는 것 같아요. 자, 이 또한 지나가라. 자, 10시네요. 아, 벌써 10시고, 노래 한번 더 불러드리고 갈까요? 예, 뭐, 신청곡 있나요? 자, 오늘 벚꽃 엔딩 불러드리고 갈까요? 벚꽃 엔딩? 자, 오늘 봄 노래 부르면 욕할래나? 아직 봄이 아는데 해가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날이 밝아지고, 예, 영상에다가 날씨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자, 벚꽃 엔딩님.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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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 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리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자, 봄입니다. 예, 3, 4월은 괜찮겠지. 화이팅! 자, 자, 1분기 실적 발표. 예, 4월달까지 어떻게 버텨봅시다. 화이팅! 자, 예, 그래도 뭐 옛날보다 나아요. 예, 벚꽃 엔딩. 곧 벚꽃도 필 거고, 예. 자, 미국도 한 3월 말이면 벚꽃 피기 시작하죠. 올해는 따뜻했으니까 더 일찍 필 수도 있는데. 무섭기 시작했다고, 치치치님. 자, 라벤더 님도 계시고. 자, 이소라 노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이소라 노래. 아. 자, 야, 가사가 참 흥겨워요. 그러는데 무섭대. 뭐가 무서워? 이소라 노래 불러줘. 이소라의 어떤 노래? 이소라 노래 내가 불러드릴게요. 예, 오늘 부르기로 했다면 불러야지. 자, 이 노래는 시키지 맙시다. 교수님 힘드시면. 자, 예, 테슬라 180불 버티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아, 뭘 불러드려야 되지? 이소라의, 자, 바람이 부네요 말고 뭐 불러드릴까요? 자, 바람 관련된 노래가 뭐가 있죠? 이소라님 노래 중에. 바람이 분다 불러줄까요? 바람이 분다? 예, 오래간만에. 바람이 부네요는 저번주에 불러드렸고, 이번엔 바람이 분다 불러드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자,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이소라 버전으로 불러드릴까요? 제 목소리를 불러드릴까요? 이게 사실은 잘 모르는 노래예요. 예, 한번 불러드릴게요. 바람이 분다. 어제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좀 춥게 느껴지던데. 자, 자. 이소라 버전으로 불러드릴게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잔빗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달아오는 비는 내게서 먼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은 어제와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고 나만 혼자 이렇게 달라져 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린 허무한 내 소원들은 애타게 사라져간다. 모르겠다.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 너무 어렵다. 자, 아무튼, 자, 지금 미국창 왔다. 자, 아무튼, 자, 이소라 노래 불러드렸어요. 예, 제가 불러드렸고.
이 노래는 사실 잘 모르는 노래네. 자, 이소라 버전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자, 자, 너무 슬퍼요. 인상 쓰지 마세요. 알았어요. 자, 자, 아무튼, 자, 오늘은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저번에 이소라의 바람이 부네요. 자, 요즘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자, 방 교수였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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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퍼요. 인상 쓰지 마세요. 자, 왜 슬픈 노래가 웃기냐고. 자, 명곡입니다. 예. 자, 한잔 하셨나요? 자, 오늘도 이소라 노래 불러드렸고요. 자, 자, 힘내시고요. 뭐 테슬라야 뭐 잘 올라가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자, 화이팅. 예.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 가정에 사랑 평강 넘치 기도하고요. 오늘은 좀 오래 있다 갑니다. 예, 주가가 좀 올라가는 걸 보고 예 가네요. 자, 오늘은 자, 예, 주가가 약간 반등을 해주는 거, 예, 보고 우리 잡시다. 자, 그래요. 자, 피터린치님 가시고,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러 남아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내일로 다 남겨두고서. 자, 여러분, 저 가보겠습니다. 치치지님 가시고, 수피아님 가시고. 바람 타고 올라라! 예, 그만, 무라님. 예, 바람 타고 올라라! 자, 대사 올라갑니다. 화이팅! 예, 자. 슬플 땐 항상 이소라 노래 신청하는데, 이거 아무 때나 부르는 게 아닌데, 요즘 이거 좀 부르네. 이소라 노래 원래 제가 잘 안 부르는데. 네, 원래 이적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김동률 노래나. 마른 하늘을 달려나 그대에게 안길 수 있으면 좋아. 설옥나무 태양 가까이 나라. 자, 룰루님 가시고, 라벤더님 가시고요, 핑크님 가시고, 예, 호연님, 바바님 가시고요, 오로라님 가시고, 애플파이님 가시고, 카다리나님 가시고, 차은구님 가시고, 썰리님 가시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 계신 분들은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미국 계신 분들은, 캐나다 계신 분들은 좋은 하루 되십시오. Have a wonderful Wednesday, 험프데이죠. 자, 이제 곧 주말입니다. 자, 언덕을 타고 내려가는 날. 언제 끝나요? 예, 진짜 갑니다. 할게요. 선님 가시고 용님 가시고 예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평강 넘치기 기도합니다. 갈게요. 세나님 가시고 제이슨님 가시고 예, 진짜 갑니다. 빠이빠이 안녕.